1번 통신 시스템 출력에 있어서 기본파 진폭이 10볼트, 2구 주파 진폭이 4볼트, 3구 주파 진폭이 3볼트일 때 송신기 전체 고주파 매율은, 자, 고주파 매율은 여기가 기본파, 여기는 고주파인데 이거의 제곱이지? 그래서 기본파가 10. 자, 2구 주파는 4. 3구 주파는 3. 요거 계산하면은 50%. 2번. 다음 중 방송 프로그램 채널 정보 프로토콜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관련이 없는 거, EPG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지?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뭐, 9시 표시해 주는 거, STT. 그 다음에 9-1, 뭐, 9-2 표시해 주는 거, VCT. 그 다음에 18세, 뭐, 금, 뭐 이런 거 있지? 18금, 뭐 이런 거 있지? 거기에 이제 RRT. 그지? 그 다음에, 뉴스, II, ETT,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야? 근데 CCT는 Closed Caption Table은 없다. 13번. 다음 중 직교 주파수 분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OFDM이야. 자, 1번. 선택성 페이딩에 의해 특정한 반송파 영향으로 일부 데이터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리드 솔로몬 보호, 틀리스 보호 등으로 오류 정정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지. 2번은 다수의 반송파에 데이터를 분산해서 전송하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 심볼, 계속 시간이 길다. 이렇게 해놨네요. 계속 시간보다는 지속 시간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3번, 가드 인터벌을 설정하기 때문에 고스트에 대해서 강한 전송 방식이다. 맞죠? 4번, 다수 반송파에 의한 전송이기 때문에 비직선 왜곡이 있으면 상호 변조에 의해 특성이 열화된다. 따라서 송신기 전력 증폭기에는 양호한 직선성이 요구된다. 맞죠? OFDM의 가장 큰 장점은 선택성 페이딩이 강인하고 주파수 용이를 좋다는 것이. 단점은 뭐였었어? 바로 프리퀀시 옵셋에 민감하고 또 PAPR이 크다 그랬지. 이 PAPR이 뭐야? 멀티 캐리어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야. 정답은 1번. 4번. 우리나라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에 사용하는 주파수대는 채널 VHF 채널 8번과 VHF 채널 10번이지? 12번. 그지? 그러니까 VHF를 쓴다는 거야. 응? VHF를 쓴다. 5번. 다음 중 디지털 라디오 방송 시스템과 거리가 먼 것은 ISDB, TSB. 이건 1번에 들 거. IBOC, 인밴드 온 채널. 이거는 HD 라디오라고도 얘기하고 미국 거. 그다음에 DRM은 중파를 디지털화 시킨 게 DRM이지. 4번. ATSC는 TV 방식이야. 정답은 4번. 6번. 다음 중 FM 방식 송신기에서 사용하는 프리엠파시스 역할에 대해 옳은 것은, 자, 프리엠파시스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역을 강조해서 고역의 SN을 개선하는 미분회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반대는 디엠파시스. 디엠파시스는 고역을 요 강조했던 거를 다시 약화시켜서 원음을 재생을 해야 되겠지. 이런 접근회로를 디엠파시스라 그런다. 답은 3번. 고역에서 신호대자 분비를 개선한다.